시장 분위기와 함께 시장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부터 깊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와 함께 이슈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는 대외적으로는 이렇다 할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관련된 환율 보고서 발간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주로 임박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환율 보고서 가시권 안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지금 진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제 오늘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 사실상 기대를 상당 부분 걸어왔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 내지는 마찰 부분이 다소간에 지금 해결 기미를 보여주면서 해결의 단초를 시장에 지금 제공을 하면서 전반적인 긴장 완화 이런 부분들이 무역과 통상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까지 해결되어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그림을 사실상 기대해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들려왔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 소식 이렇다 할 긍정적인 어떤 그 성과도 그렇다라고 후회할 만한 어떤 그 부정적인 소식도 없었다라는 점. 말 그대로 그냥 서로 간에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의 성과가 없는 그런 사실상의 그 회담이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인 시장 내 지난주와 이번주와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 그 속에서 시장 내 지협적인 어떤 그 변화 부분 그리고 대내적으로 정치권의 변화 부분 크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내진 이슈 중에 하나인 환율 보고서 문제 4월 15일 우리 시간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 물론 시장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은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지정 가능성이 있겠느냐. 사실상 그렇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혹시나 모를 1% 아니면 0.01%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환율 시장의 변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관망 양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와중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었다. 세 번째, 소위 말하는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변화 내지는 가장 큰 어떤 그 내구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삼성전자 갤럭시 S8의 출시, 임박.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8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하는 플래그십 모델의 부재 상황,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 그리고 여기에 이 사이에 이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온 LG전자 G6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주가의 변화 부분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로 대두가 되었다라는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갤럭시 S8 6개월 만에 사실상 시장 내에 프리미엄 폰의 진입 그 가능성 여부를 놓고 지난번 신작 발표회 때 엄청난 시장 내 뜨거운 반응 이에 맞물리면서 엊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죠. 예약 판매 시작 이제 3일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 이틀 만에 55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지난 갤럭시 7, 갤럭시 노트 7을 좀 살펴보게 되면 1년 전이 되겠습니다. 13일 동안의 예약 기간 40만 대의 예약 판매 하지만 이틀 동안의 예약 기간 55만 대의 예약 판매 무려 1년 전과 비교해서 전장 모델과 비교해서 5.5배의 예약 판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 한 가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또 다른 모델인 아이폰 8 시리즈의 출시 연기 가능성이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갤럭시 S8과 시장 내에서 한 판을 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갤럭시 S8이 출시된 이후 어느 정도 그 기간, 시간을 두고 아이폰 A 시리즈가 시장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그런 분위기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갤럭시 S8 일단 시장 내에서 연간 판매량 그들의 목표치 5천만 대, 6천만 대 이상 지금 현재 상황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주가의 방향성, 어쨌든 반도체 호황 국면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그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갤럭시 S8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되는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초도 물량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전망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그들의 깜짝 실적 9.9조 원의 깜짝 실적, 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촉발제 역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시장 내에서 기대감은 여전히 갤럭시 S8에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LG전자 G6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G6 일단 갤럭시 S8이 잘 팔리게 되면 G6는 조금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 놓으실 필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